안녕하세요. 묵금나라부동산 TV 김용록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구월동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변 전면이 넓은 건물로 양면 도로를 끼고 있어 2층임에도 높은 일조권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면과 후면의 양쪽 노출로 인하여 상가로서는 좋은 가시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길병원 및 각종 관공서와 재래시장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내 건물이며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 후 매수 가능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대지 316.1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171.42제곱미터, 연면적 334.7제곱미터로 1992년도에 지상 2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벽돌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공시가 제곱미터당 259만 9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20억원입니다. 1층은 4개의 상가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주인 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주인 거주하며 보증금 4,500만원에 월 35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4,200만원 나오는 상가주택입니다. 임대수익보다는 적지 않은 대지의 확보라는 관점으로 보유하실 분에게 맞는 건물이라는 점과 현재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도로변 상가 건물의 제외 등 향후 추진 여부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